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머지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벤지 가제부터 만들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100% 가겠습니다. 3,300만원짜리인데요. 50% 갈라 그랬는데, 요거는 여섯 장 됐으니, 5장 됐으니까. 고난의 시작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10%요 확률. 손재주 말레비면 10%당 1%. 잘 발리는데. 10%대죠, 10%. 와, 설마. 아쉽네. 잠깐만.
프로요. 아, 아깝다. 아, 이번에 셋은 대박이었는데. 아, 개아깝다. 이번 네트도 대박이다. 어, 나이스. 어, 얼마 들었냐? 진짜 안 들었다. 자, 1, 12, 13, 14, 15개라고 치고, 15 곱하기 9,000 곱하기 1,700 2억 3,000. 와, 2.3억 정도 들었지만은 망치질을 했으니까나 많이 쳐줘야 3억 정도 쳐주겠구만.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씨, 이거 먹고 난리 났어. 설마. 와, 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50% 가겠습니다. 망치 사오기 귀찮아가지고. 50% 가겠습니다. 아, 실패했다. 아, 난리 났네. 아, 느낌 좋았는데 아쉽네. 고난의 시작이로군요. 다 운이죠? 뭐, 어떻게 팔리느냐. 아, 아, 이거 모았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네. 아, 아, 개만 꼈잖아. 계속 꼈잖아. 아, 아이, 모르겠다. 몇 개 쓴지 아시는 분? 한 세 줄 정도 썼을 것 같은데. 세 개 정도 썼을 것 같은데. 뭐 산 것도 있고요, 모은 것도 있고. 황망은 운이지 뭐, 발리냐 안 발리냐가 중요한 거니까. 50%에서 발렸으면은 3,000만 원 이득 아닙니까? 아, 느낌 싸하다. 아, 난리 난 것 같다. 얘가 문제겠어. 아, 얘가 난리 나겠는데.
야, 얘가 다 먹는 거 아니냐? 와, 얘가 문제네. 큰일 났다, 와. 얘가 다 먹겠는데? 얘가 다 먹겠다, 와. 아들 사막 들어가서 좋아했는데. 얘가 다 먹게 생겼네. 9만 개면 얼마냐? 1억 7천? 아, 사작이나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10% 고정이에요. 이거는 손재주 영향 안 받아요. 설마. 아, 최악이다. 또 사살리라고? 아. 야. 그래도 하나 발렸는데. 아, 더 쓰면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아, 또 살리라고? 아. 아, 들어가세요. 야, 난리 났다. 여기서 다 들어가게 생겼네. 다 들어가게 생겼어.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저도 묵히는 건 잘 몰라가지고. 아요.
아우, 말고지 하나 남았군요. 너무 많이 썼다, 근데. 4, 1, 2, 3, 4, 5. 1, 2, 3, 4, 5, 6. 6. 7. 7 곱하기 9. 7, 4, 28. 29 하자. 29 곱하기 7,000. 29 곱하기 9,000. 곱하기 1,700. 4억 4천 정도 썼네. 4.5억이라고 치자. 괜찮게 만들었네요. 생각보다 별로 안 썼네. 자, 얼마 주고 샀더라? 가격이 나와있나 모르겠네. 아, 나왔다. 2.5억, 3억 줬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얼마입니까? 5억 5천만 받아도 개이득이고요. 5억 5천이 본전이고, 얘는 4.5 정도 썼으니까 한 7.5? 7.6 정도 되겠다. 검색해보죠. 아주부터 팔리는 시세 한번 볼까? 야, 유전 말라갖고 공급포 띄워갖고 파는 것도 진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해볼까? 아,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굳이 굳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최근에 팔린 게 없네. 팔자 9억 6천만 원. 14억. 이렇게 최근에 팔린 게 없냐? 10억, 9억 5천. 야, 여기 경쟁률 좀 빡센가 보다. 여기 좀 센 거 같은데? 야, 씨. 어! 9억 5천. 지금 40이 주업인데, 그래도. 요새는 공격력이 42냐가 대세 아닙니까, 그죠?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팔짝인데. 팔짝하고 승부할 순 없는데. 몇 개 없다. 하아. 42억 24짜리인데. 그럼 저는 12억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가자. 12억이면은 2.5억 주고 샀으니까. 좋았습니다. 12억 저렴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좋았어.
랩솔렉스 너클. 아, 너클 아닌데? 블루 너클인가? 아, 11억 1천만원. 제가 전에 산 가격이 3억 정도 됐으니까, 4.5억 들었으니까, 한 8억 정도 들었다고 치면은, 11억에 팔면은 그래도 한 3억 정도 남겠구만. 어, 이거 좀 강력하네. 이게 강력한데 너무. 야씨, 이걸 사가지고 내가 팔아버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 좋은 방법이죠, 잠겨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까고 같이 하고 싶진 않긴 하다고 솔직히 말했어. 없어요 유라이. 무조건 12억, 13억, 3천에서 그 사이에 정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아, 얘 사가지고 내가 다시 팔까? 어때요? 완작돼 있거든?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요 아이템 좀 땡기네. 한번 가볼까? 내가 사서 팔아볼 만한데? 10일이잖아, 그죠? 아, 좀 구미가 당기긴 한다, 솔직히 말했어. 이거는 최근에 10일이면은 언제야? 어제 팔린 거니까. 오늘이 지금 1시, 2시 돼가잖아요. 저거 사가지고 팔면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최소한? 9%도 띄어져 있어가지고 의외로 더 받을 수도 있지. 와, 200억이네? 아케인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서 팔아보겠습니다. 할만한 것 같아. 제가 옵션 띄워지요. 어, 수상한 큐브 옵션. 아, 수상한 큐브 많은데. 15개면 되겠지? 아, 아깝다. 아, 이거 너무 비싼데? 10번 돌렸는데 500만원인데. 아, 안 나오나? 06번만 쓸 건데? 아, 나오긴 했는데 얼마 썼냐? 아, 아이씨. 700만원이나 썼네. 아, 데미지가 없네. 아쉽구만. 오케이. 자, 블로우 너클. 자, 구매 가격이 한 대강 10억 잡으면은 이거를 한 12억 5천쯤 해볼까? 아, 5천 더 싸게 갈까? 12억만 할까? 이렇게 빡빡하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아, 또 있잖아. 아, 두 개 사라고? 아, 미치겠네. 아, 두 개 아닌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아, 왜 하나 더 있냐? 아, 또 와야 되네. 미치겠네. 아. 아. 하나 더 가야겠네. 아, 씨. 오, 홍서프로다. 와. 야, 대박. 와, 씨. 16까지. 야, 대박이다. 개대박 떴어. 난리 난 거거든요, 이거. 데미지 3%가 들어간다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6%에 12성짜리인데 가격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34초업인데 아, 내가 데미지 3% 해가지고 13억인가 판 것 같은데. 와, 이거 보세요. 62의 데미지 6%가 이러잖아. 요거 저거는 공격력 6%에 데미지 3%란 말이지.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15억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 15억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요거는 방무 붙어 있으니까. 아, 얼마 팔지 고민이 되네요. 자, 제가 하나는 12억에 올려놨지요. 그렇지요. 12억 5천. 12억에 팔고요. 이거를 12억에 팔고. 똑같이 갈까? 12억으로? 아, 좀 싼가? 아, 고민되네. 13억 갈까? 가볼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옵션 띄워져 있어가지고. 이건 30%작이거든요 이거 봐봐. 9%에 요게 15억이란 말이야. 13억 5천 갈까? 싸울 법을 만한데? 그 이거를 15억으로 할까? 아, 얘가 얘랑 싸워야 되네? 18억이 18억이니까 15억 가면 팔리겠다. 16억 할까? 아, 15억만 할까? 욕심 부리지 말고. 15억 5천? 12, 13, 13에 올렸나? 기억이 안 나냐, 나 왜? 방금 올렸는데. 13억 5천, 15억 5천 정도 할까? 16억 할까?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 급한 거 없으니까요. 그죠? 16억 가자. 오케이, 일단 올리고 내린다니까. 9억 5천, 9억 5천 주고 샀는데 13억, 15억, 5억만 주고 팔아도 괜찮지.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